힘들래. 이번 판에는 잭스 정글입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잭스 정글이 약간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뭔가 좀 나이스. 못 잡아 저거를. 까비. 저 럼블 노플 바로 뺄게요. 이거 우리가 스펠 쪽으로 이득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럼블한테 갱을 안 가줄 수가 없죠. 카타리나 대 럼블 구도에서 럼블이 노플이다. 그리고 우리 카타 점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형님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벌써 계획이 서버렸어요. 저 레드 먹은 다음에 바로 이득 갱은 아니고요. 아, 고민이 되네. 럼블이 초반에 나대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상황을, 라인 상황을 보면서 갱을 가야 돼서 일단 좀 먹으면서 라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럼블은 형님들 6분 때까지 지금 저희 스카우트에 걸렸습니다. 럼블 진짜 밉친듯이 럼블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저한테 각을 보여주는 순간 전 냅다 달려가버릴 거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초반에 까불었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잠깐만 지금 럼블 아직도 약간 지금 실수없이 깝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카타가 1레벨 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이렇게 체력이 많이 달 줄 몰랐네. 우리 세나 서포신 세나 원딜인데. 일단 뭐 그냥 천천히 불러 먹을게요. 럼블 약간 쫄아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이쪽에 봐도 또 박았을 거고. 1레벨 카타리나는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것도 카타가 2레벨은 찍어야 돼서. 저 골비까지 먹고 2레벨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카직스인데, 카직스는 뭐 적당히 캠프 아마 아래쪽부터 거의 다 먹고 있을 것 같거든요. 럼블 지금 와드박으로 가죠. 와드박 언제 돌아오는지 시간 재야 돼요. 금방 온 거 보니까 여기다 아니면 여기다 박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괜히 위험하게 여기로 가죠. 제가 봤을 때 여기쯤에 박았을 것 같아요. 아래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와드를 저렇게 박는 모습을 뻔히 보여주면은 그 와드로 갱킹 안 가요. 뒤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저는 형님한테 부들대면서 급하게 안 해요. 지금 보면 미드라인 좋지만 러블이 오히려 약간 사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때까지 먹은 다음에 천천히 갱가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봐봐요. 지금 극도로 사리고 있단 말이야. 저 라인 받아먹을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럼블. 일단 아래쪽 바위 치러 갈게요. 그 카지수가 여기 엮인을 가질 수도 있는 노릇이라 각을 잘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바위 먹을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바텀 바로 찔러야 돼요. 바위 먹느냐. 전 형님들 미드만을 관찰하면 좋겠지만 사실 견눈제로 바텀까지 지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먹어주고 바로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잡아요. 이렇게 해서 턴 얻어주고 탈진 풀리면 턴 W. 이런 식으로 확실한 콤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위까지 봐달라고 보아 공핀 찍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카치스가 그 사이 미드에서 갱킹을 성공시키긴 했거든요. 상관없어요. 안 가자. 상관없는 건 아니었네요. 근데 난 카치스가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바텀도 같이 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푸스푸 속에 숨어있었던 거는 좀 잘했다. 뭐야 얘. 미쳤나요 럼블? 미쳤나요 진짜로? 바텀 형님도 내가 라임 있는 거 지켜주다가 나 지금 나도 이렇게 된 거 알지? 기분이 나쁜데요 이거는?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아 괜찮아. 바텀이 이득 많이 봤으니까 집에 갈게요. 욕심 안 부려도 돼요. 바텀 형님들이 라인 끝까지 밀어놓고 집에 가시겠다고 해서 이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상관없습니다. 정글을 먹어주면 돼요. 카지스타 좀 프로게이머 쪽이 좀 심하네. 이거 두꺼비 먹을게요. 그리고 럼블도 그 사이에 턴 빼서 미드에서 카타가 라인 쪽 이득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돼요. 아 내가 약간 손해보긴 했다. 내가 왜냐면 아래쪽 바위에도 포기하고 갔던 거라서 바위 쌍바위 컨트롤 당했거든요. 좀 나쁜 상황이기는 해요. 이렇게 골렘까지 이어져서
정글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버텀 이득 크게 봤으니까 수중 해야 됩니다. 나이스 센스 플레이 좋다. 화직스 잡고 저거 미드에서 저거 먹고 크면 안 되는데. 말파 도 깨깝시죠? 빼겠죠 저거는. 전 일단 형님들 카직스의 볼렘을 좀 스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먹을 게 어차피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카직스에게 엿이 뭔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스틸했으면 카직스 똑같이 당해야 됩니다. 아니요 카직스가 아니고 전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삭갱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깡따고로 말파이터 계속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직스를 믿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거든요. 죽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깝치고 있었죠? 카직스가 뒤에 있었나?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형님들.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사실은 플레이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랑 관계 바텀 이럴 때 풀어준 바텀이 저렇게 와드를 안 박을 때 강적으로 백핑을 넣어줘야 돼요. 카치스 2인이야. 카치스 뭔데 사이오나한테 1대1 신청하죠? 메뚜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카치스 아래 정글 바로 빼먹으러 갈게요. 카치스가 상당히 좀 불쾌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상대 바텀이 봐주러 와줄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지금 벨포스 저거 먹고 있고 상대 원딜도 저거 빨리 받아먹으러 가야 돼서 여기 와줄 틈 없거든요? 빨리 먹을게요. 카지스 6레벨 찍어서 깝치면 안 돼요. 뭐해 왜 도망가.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플래시까지 타줌으로써 마지막 남은 부족한 딜 형님도 채워줌으로써 저희 편을 이런 식으로 저는 또 대접하는 거예요. 전 항상 이런 식으로 탱커를 아 데자뷰 같은데 이거 약간 아 근데 개빡치네. 아 이거는 진짜 카직스 아 부대지 않을게요. 이제 저 녀석이 어떤 스타일의 성향인지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형님들. 좀 제가 팀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어떤 더러운 성향이 어떻게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 암살자 녀석 저 녀석 아주 암살을 좋아한다는 사실 좀 기억해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바로 자기 거 레드 쪽 가는 게 더 맞거든요. 녀석이 굉장히 지금 잘 얻어 걸리고 있습니다. 레드 들어갈 때 이거 먹고 전력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6레벨이 내가 생각보다 좀 늦게 찍혔어요. 원래 훨씬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피가 미리 박아놓고요. 6레벨 때 좀 찍어야 돼요. 6레벨 찍으면 한 찍을 수 있거든요. 전령까지 그냥 쳐버릴게요. 카지스 혹시 여기 궁금해하면 지금 다 박아놨다 미리. 너가 얼마나 응탕한 녀석인지 난 알았다. 그럼 먹을게요 일단. 초반에는 용보다 전령이 훨씬 소중한 거 아시죠? 카지스 눈치 깐 것 같아요. 말파이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먹은 뒤입니다. 정글링 좀 할게요. 생각보다 지금 정글 너무 오랫동안 안 먹었어. 아, 많이 살이네. 서쪽이네요. 아, 아니다. 아래 살이라고 하고요. 좀 늑대 먹을게요. 저거 다 보여줘서 백핑도 들어갔는데 죽어주면 안 되는데, 형들. 죽어줘야 게임이 재밌죠. 맞아. 그럼 죽어줘야 돼요.
전 저거 가봤자 어차피 못 잡거든요? 이대에서 이제 봤으니까 괜찮아. 럼블이 자꾸 라인을 버리고 로밍을 좀 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사실 카치사가 라인을 부숴먹으면 뭐하죠? 쳐다고 밖에는 도저히 막 흥할 수가 없죠. 백호즈가 뒤에 붙어있어서 시즌에서 좀 본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거 거기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세레핀 부르면서 먹을게요. 오케이, 먹어주고 하직스가 아까 탑라인도 받아먹고 미드도 방금 비웨이로 받아먹어서 레벨링이 지금 계속 좀 빠르거든요? 천천히 생각해줘야 됩니다. 집에서 일단 삼미치 사올게요. 나 일단 전령 풀고 팀원들 골드 좀 먹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타워를 체크를 많이 했나. 엎물려서 자리 한 번만 더 비면은 바로 전령 풀어버린다. 맞아? 오, 그래도 좀 위협적인 플레이 괜찮았다. 이 형 카지스 운 죽을 것 같아. 나 체크만 하자. 타워가 부서지는 위협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다음에 저는 형님들 제 윗정글이 다 나왔지만 포탑 집에 가고 카지스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거 그냥 받아먹고 카지스 블록 세빈다. 그럼 맞아? 카지스 블록 세빈다면 바텀 갱갈라 그랬는데 이제 난 한 수 터져도 돼. 더 밀게요. 턴 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3일차 나와서 좀 세요. 아주 라인 비기만 하면 득세같이 달려서 잘 먹습니다. 뭐야 이건 아마 백핑이 들어갔을 거라서 좀 백핑 넣고요. 칼라브리 먹을게요. 가봤자 공성 낭비거든요. 아 왜 안 빼지? 잠깐만 우리 형님들 백핑을 되게 듣질 않아요. 어? 전투민족인가? 오, 약간 안 해도 되는 우리를 하시네요, 저 형님들이. 계속 용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져버리는데. 미드에다 이콜 써버렸네. 미드 커버할게요, 그냥 제가. 용 뭐 또, 저도 어차피 바텀이 좀 백핑을 좀 심하게 안 듣거든요? 윗정글 먹을게요. 아래서 못할 것 같아요, 형님들. 윗정글 먹고요. 이럴 때일수록 멘탈 나가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어차피 이거였거든요. 할 수 있는 베스트 했기 때문에 바텀 지금 뭐 족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봐줄 만큼 봐줬고 말 안 들으면 바텀 잘못입니다. 카치스 5킬은 근데 좀 내 예상이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카치스 아마 욕먹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카치스 그 레드 들어가야 돼요. 레드뿐만이 아니고 카나블까지 털어야 됩니다. 일로 기다리면 카지스가 올 가능성이 좀 높긴 높아서 한번 잘라주면 좋긴 한데 조금 올 수밖에 없는 그 각이긴 하거든요. 블렛 먹고 있나? 좀 위험한데? 힐이 너무 많이 타졌는데 얘들이. 어? 글로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해. 어어어? 사장님 버려 사장님 버리세요 그냥. 말팔 다 죽긴 있다 이거.
그거 저렇게 해버리네. 카트리나 다 잡을 거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잡을게요. 잠깐만. 카직스 이거 너무 크잖아. 뭐 다 먹고 있어, 카직스가. 카이사도 4킬이네. 그래도 아래 쪽 칼날부리 먹을게요, 형님들. 카직스를 좀 한번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용대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상대도 한 터전이 좀 워낙 좋아서 이게 우리 이쑤시개 세나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세라핀이랑 세나 그냥 카직스한테 그냥 답일 것 같은데. 데프 카타리나 뭐야? 돼요? 이렇게 봐주고 있긴 한데. 돈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고 싶기도 한데 그냥 집에 갈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미 어쩔 수 없고 교전해서 어떻게든 이득 봐서 교전 스노블링으로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판금장만 사주고요. 아무래도 모란검까지 준비해서 확실하게 딜적으로 뿜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란검 사주고 그 다음에 뭐 란드윈을 가든지 할게요. 카지스 우리 아래쪽 거 들어오는 거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형님들 이쪽 샷 뚫어주면서 뭐 하려고 하죠? 우리 미드를 뭐 어떻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와이파드 탈타면서 뭐 하려는 수작인가? 190 노플. 내가 상대할게. 가자 가자. 사이언 불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노플이 또 먼저 잡을게요. 버슬리거든요. 나이어트 받는다고 이걸. 오 아픈데? 오 쉣. 뭐야 저 파디스? 이런 식으로 형님들. 그 각을 한번 해봐서 한탈 열면은 어차피 땡인 거라서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바로 전리품 털러 가야 됩니다. 카직스 제압골 누가 먹었어 근데? 깝치죠 럼블. 바로 이런 식으로 정신 못 차리고 앞에 나오면 형님들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비까지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전리품 무조건 챙겨야 돼요. 항상 욕심을 끝이 없이 부려야 되거든요. 여기다 피가 박아서 숨은 다음에 미리 자리 잡습니다. 럼블 죽여놔서 저희가 턴 한 번 더 가줄 수 있거든요. 원래 그거 아니었으면 용을 줬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가주고요. 바로 뛸게요. 뭐랑 사와야 됐기 때문에 집에 일단 갔어야 됐어요. 어차피 럼블 모텔이라 바로 먹으면 돼요. 왜 아무도 안 치지? 지금 빨리 와서 쳐야 되는데. 전령 박토도 일단 쳐야 되는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상황 이상해졌거든요. 지금 라이너들이 너무 라인 정리하느라고. 나이스.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거지. 좋았다 카직사 욕심부렸다. 전 죽으면 안돼서 좀 뺄게요. 어차피 이제 다 볼거거든요. 그쵸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거든. 이거 먹고 바론까지 가자. 어차피 형님들 멍청한 카지사 뭐 제법 하긴 했지만 이미 한 탈을 보는 그 각이 달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카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슬퍼져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귀여운 매트기 불가하다는 거죠. 마치고 여기서 바로 뺏기진 않겠지. 그럼 누가 쳐줄 수 있나? 약간 불안한데? 그까짓게 스텔 할 수가 없죠. 핑화를 미리 사왔어야지 카릭스야. 카릭스가 핑화도 안 사오고 그렇게 감으로 쩝해갖고 스텔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너무 급해서 물론 그 바로 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핑 하나는 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살 게 아니죠. 전 난투이도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딱딱함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체력이 좀 낮아서 빨리 난투이 뽑아서 체력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마저템 하나 올릴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제 모란검이랑 3일체만 있으면 말도 안 되게 이미 딜은 세거든요. 상대 정글이 좀 의외의 변수로 킬을 많이 먹어서 격차가 나기 시작할 때는 형님들 그 제일 잘 피는 녀석 잡아먹어서 한 번에 역전을 해야 돼요. 하스님 이미 유토겐이 세게 오고 있습니다. 더 죽게 걱정하지 마. 이거 얘네들 상대편 다 바텀 쪽 바꿔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멍청한 돌덩어리 바로 원컵 내주고요. 상대가 바텀을 보면은 우리도 사이드로 운영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전부 존냐 있나?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존냐 있나 확인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존냐가 없으면 바로 기자 되는 거죠. 미드 믿어버리지 형들. 그때면 이제 상대편 형님도 유통기한이 세게 와버려서 스스로 멘탈 나가기 시작합니다. 끝내버릴까 그냥? 얘네 한타 뭐 못 열거든요 럼블 없으면? 개불사가는 메뚜기. 형님 이런 식으로 잭스는 굉장히 한타기 좋은 챔피언이다가 정글 전투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어떤 게임에서 바로 겁나기가 좋습니다. 좋습니다.